칼라디움은 남미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인도, 아프리카 일부 및 다양한 열대 섬에 귀화한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로 하트 모양의 크기가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잎이 매우 아름다운 관엽 식물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관상용 식물로 재배되었으며 전 세계 칼라디움 구근의 98%는 세계의 칼라디움 수도라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1940년대부터 칼라디움을 재배하였으며 매년 7월 마지막 주말에 칼라디움 축제가 열린다. 칼라디움은 따뜻한 온도와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로 기온이 20도 이하에서는 아름다운 잎이 되지 않으며 5도 이하에서는 알뿌리가 잘 썩는다. 온실에서 흔히 가꾸며 가정에서 재배하려면 4월에 구근을 심어 밝은 빛이 오래 머무는 곳에 두고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 표면 흙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준다. 21 내지 25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며 가을에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줄기를 모두 잘라주고 알뿌리를 캐서 모래나 톱밥에 묻어 약 15 내지 20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겨울잠을 재워주는 것이 좋다.